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동 중입니다.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녁이라서 그런가? 지금 다들 밥 먹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용. 빙수! 맛있겠대. 네, 제가 저번에 말 실수했던 것 같아요. 방금 여기 왔는데, 누나들, 저번에 제가 미숫가루 빙수 먹으라고 했는데, 다들 좀 헷갈린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인절미 빙수였어요. Yes. 하지만 오늘은 그냥 빙수만 준비했어요. 제가 말한 거 이거. 이거 가루랑 막 떡이랑 알죠, 여러분? 네. 요즘 날씨 엄청 덥죠? 더워서 빙수 먹고 있습니다. 오늘 어막그그그그그그그면 예. 그 방금 밖에서 화보 방금 찍고 왔어요. 야외 컨셉이었는데 진짜 더워서 지금 와서 빙수 먹고 있어요. 이거 레드빈 팟팟팟팟팟팟팟 그리고 떡 이렇게 다 넣어야 맛있어. 알겠죠? 원래 이거 잘안 넣었는데 넣을게요. 그리고 연유 맞아요? 연유 뭐라 그래요? 하이 가이즈. 연유? 혹시 정확한 발음 쳐줄 수 있을까요? 연유. 이미 여기 안에 있는데 조금만 넣을게요. 와우! 한입 먹어봐야겠다. 와우, so good. 이 guys, it's getting hot. The weather is getting hot. You should go out, go buy some ice cream, or eat some 빙수. 요즘 날씨 진짜 너무 더워. 그쵸? 이거 넣으니까 맛있네. 오케이, too much. 와! 대박! 어우. So good. If you guys have never tried it, you guys are missing out. 여러분, 지금 딱이네. 7시 반. 밥 먹, 밥,
이미 다 먹은 시간이잖아요. 밥 이미 다 먹겠죠? 밥다 먹으면 이제 가족들이랑 나가서 빙수 먹는 거죠. 맛있어, 맛있어. 나떡 되게 좋아해. 빙수랑 떡 먹으면 에스 대박. 에스 대박. summertime. You gotta stay cool and eat something refreshing. 이거 초콜릿. 그냥 초콜릿이요. This is just regular chocolate. 맛있어, 맛있어. 되게 좀 볼까? 일본 말해주세요. 니나사 곤방와. 쿄와 헌토니 아츠이 데스네. 하이. What's in it? Rice cake, 떡, rice cake, red beans, shaved ice, and I'm not sure what this is. It's like it's like milk. I don't know what it's called, but it's good. 라이스 케이크. 떡 라이스 케이크 맞죠? 맞아요. 라이스 케이크. 예스. 컨덴스 밀크. It's milk. 연유. It's called 연유. 오케이? 예. 근데 빙수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녹으면 이렇게 슬러시 밀크쉐이크처럼 내면 제일 맛있어. 여러분 알죠? 아, drink your tea. Yes. Green tea. 삼계탕 먹으라고. 그쵸. 더우면 삼계탕도 좋죠. 하지만 아까 좀 먹고 와서 파 조금 더 넣을까요? 레드빈. 너무 맛있어요. 다들 잘 지내요? How are you guys?
are out. They're doing schedules, resting. Mm-hmm. Oh. This is good.네. 먹방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때. 저 첫 번째 처음으로 했던 그 개인 비앱. 그때도 빙수 먹었잖아요. 그 데이트 그거. Oh my gosh! 맞아. 고구마 먹었어요. 고구마 먹었어요. 다 녹았어요. 맞아요. 날씨 더워서 다 녹았어요. 맛있어. 아, 다 먹었습니다. 배불러요. 조금만 더. 여기. 제가 좋아하는 빙수 없었어요. 먼저 인절미 빙수. 네. 그래도 이거 떡 있었어요. 네. 배불러요. 여러분,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뭐 있을까? 집에서 할 게 뭐 있을까? 처음부터 저희 그 뭐죠? 리얼가세븐1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 그냥 집에서 마라톤 하면 되죠? 시즌1부터 시즌 뭐죠? 시즌4까지 하루 종일 그냥 집에서 보는 거죠. 어때? 네. 이제 여름이니까 더위를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아까 화보 찍고 왔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달 8월에 네, 나와요. Yes. 네. 그냥 오랜만에 시간 여유 좀 생겨서 여러분이랑 이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감기 안 걸렸어요. 지금 그냥 저도 왜 콧물 오늘 계속 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앞으로 우리
DM에서 자주 봐요. 야! 다음 달 재즈 프로젝트 나오니까 저도 애들 활동하는 거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 곧 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그냥 댓글을 읽고 있어요. Any plans for today? The day is already almost over. It's 7:30. I'm just gonna go back, shower, and maybe just rest. 3 AM in the US. 오빠 사랑해요. 스피크 차이니즈. 어, 따자오. 니하오. 네. 갓세븐 컴백 스포. 어! 컴백 스포. 아, 스포일 할 수 있는 건 뭐 있을까요? 어떤 스포일을 해줄까요? JJ 스포 할까요? 그럼 이따가 진영이 저한테 문자 오겠죠? 혼나겠지 애들한테? 근데 애들 이번에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사실 제가 애들한테 좀 부담 많이 줬어요. 이번 애들 나오는 거 그래도 화이팅 하라고 했어요. 제가 애들한테 여러분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저도 JJ 프로젝트 팬이에요. JJ 프로젝트 팬이에요. 아, JJ 프로젝트 팬들 그냥 팬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Yes! It's good! 컨셉은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애들 스포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분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제 가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I think it's time for me to go. 여러분, 당분간 네, 저희 좀 시간 좀 많이 생겼으니까 BF 할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아니면 네, 자주 봐요 여러분. Bye bye. 네, 여러분도 쉬세요. And you guys go to sleep if it's 3 in the morning. 아, bye.
안녕. 안녕.